경기도가 부르고 있다고 걱정을 하셔서 우리의 이재명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세번 연하게 이재명! 감사합니다. 아, 역시 같은 수도권이긴 한데 서울에 왔더니 조금 이렇게 몰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연호를 들으니까 제가 자신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촛불을 든 국민들이 바랬던 나라, 정말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은 공정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분단을 이용해서 갈등을 조장하고 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 자원과 기회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의 삶은 나빠졌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소수가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이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촛불을 든 국민들이 만들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이 명한 공정한 나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방에 청산되어야 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적폐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인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색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승패가 아니라 촛불이 원했던 촛불혁명의 과제를 두 번째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바꿨지만 지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목 잡히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해도 실제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지방 권력도 민주당 했더니 확실히 우리의 삶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의회 권력까지 통째로 민주당에 다 맡겨도 올인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선에도 이기고 다음 대선에도 이겨야 비로소 우리 촛불혁명이 지향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토대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이긴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삶,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협약식을 했습니다. 함께 해결해야 될 공기, 그 다음에 교통문제, 온갖 수도권의 문제, 박근혜, 그 다음에 이명박이 이 지배할 때 우리 박원순 시장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하려도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적인 행정들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인천과 경기에도 이겨서 이 세 자치단체가 공통의 과제를 손잡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민주당 확실히 잘하는구나, 우리 다 올인해도 되겠다, 의회까지 통째로 바뀌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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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든든하십니까? 또 두 분이 허그를 냈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다시 한번